참 예수님, 오늘은 2018년 10월 30일 연중 제30주일 월요일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저 보름달이 참 예쁘죠? 우리 생태마을 뒷산, 저 산은 원래가 정계산입니다. 정계산. 890, 한 3m 정도 되는, 거의 900m 되는 산입니다. 그런데 저 정계산이 임진왜란 때 이름이 절계산으로 바뀝니다. 여기 권문수 군수라고, 그때 임진왜란 8월 달, 4월 임진왜란이 13일 날 일어났으니까 8월 한 10일경에 왜군들이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신의주를 올라가기 위해서. 근데 여기 평창 군수하고 여기 응암리, 도돈리 주민들이 저기 있으면 저산 안에 굴이 있습니다. 응암굴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왜군들하고 싸우다가 전멸을 합니다. 그런데 강소사라고 군수 부인이 왜군들한테 붙잡혀서 아무래도 모욕을 당할 것 같으니까 저산 절벽에서 뛰어내려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저 지금 보름달 아래로 보이는 산이 원래는 정계산인데 절계산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태마을 뒤로 절계산을 보고 계십니다. 아주 참 의미가 있는 산이고 우리 역사가 깃들어 있는 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의 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한 가지 중에 출세해야만 행복하다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출세 안 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범한 여기 정말로 순박하고 정직한 사람들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하다는 이 생각을 우리가 좀 고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강론을 올립니다. 제 강의 듣고 많이 묵상하시고 좋은 날 되시고 참 아름다운 우리 저달 얘기도 제가 언젠가는 한번 아주 재미난 달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고쳐야 되는 병이 몇 가지 있는데 출세해야지 행복하다는 병부터 고쳐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면 행복한가요? 나는 이렇게 청문회 볼때그 장관들 뭐하러 저 자리에 올라가고 저 모욕을 겪고 있나 그런 생각 참 많이 들더라고요. 저 자리에 그냥 자기의 모든 능력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치부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출세한 대통령 끝을 봐요.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 가서 죽었어요. 초대 대통령인데 초대 대통령이 이 나라 이 땅에서 못 죽고 하와이 망명 가서 죽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 10월 오늘 23일이니까 16일이니까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벌써 죽은 지 30년이 다 돼가요. 총 맞아 죽은 지가. 그 다음에 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감옥에 갔잖아요. 대통령이 수위 있고. 나는 대통령 그 화려했던 모습은 기억이 없어. 그 여기다 이 번호표 달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그 생각밖에 안 나.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네들도 끝나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젊었을 때 하도 민주화 운동한다고 들락날락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뒤라고 갔다고. 그래서 현철이하고 홍업이 감옥에 갔다 왔는데 참 노무현 대통령은 뛰어내려 죽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이 하나 있단 말이야. 나는 뭐 둘인가 셋이 있는데 외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좀 감옥에 보내긴 그렇고 형이라도 좀 그래서 울산에서 국회의원 6선 국회의원 부의장한테 이상득 부의장이 감옥에 갔다 왔잖아. 그 대통령 집안하고 크니까 만편안하게 있는 친구가 누가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그냥 혼자 그냥 여자 혼자 그 감옥에 넣어놓으니까 마음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같이 가 있겠다고 그 불법 취소에 지금 가서 앉아있잖아. 그런데 참 슬픈 거는 지금 미국 IRS 미국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시영 대통령 아들한테 소환장을 보냈어요. 무슨 소환장을 보냈냐면은 미국의 다스 저기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은 내가 미국 강의를 많이 다녀서 알아. 미국은 예금할 때도 이거 어디서 벌어왔는지 그 이 세금서가 있어야 돼. 어디서 벌어왔는지. 그런데 다스를 설립할 때 은행에서 대출은 몇백억 했어. 대출 받을 땐 거기 신용보고 그냥 해줘 미국은. 근데 갚을 때 한 두 달만인가 세 달만에 갚아버렸어 그 돈을 은행에다. 그럼 미국에서는 갚으면은 무슨 돈으로 갚았는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재주로 가죽시트 만들어갖고 세 달만에 몇백억을 갚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이거 설명을 해라 와서. 그리고 소환장을 그것도 지금 감옥에 있는 이명박 대통령한테 소환장을 보냈고 아들도 지금 소환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아니 끝나면 좀 편하게 대통령 아들로서 대통령으로서 여행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또 소환장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더 슬픈 거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번에 처음에는 블랙리스트로 감옥에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화이트리스트로 다시 갔어. 나오자마자 한 10일인가? 그런데 나도 그 장면을 봤어요. 이제 딱 다시 재수감된다고 그러니까 손을 들었어. 재판장님 부탁이 있다고. 무슨 부탁이냐? 내가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 아산병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나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재판장이 받아들여서 지금 동부구치소에 가 있어요. 근데 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니 지금 저 나이에 구치소 골로 앉아 있는 거야. 서부구치소, 남부구치소, 뭐 서울구치소, 동부구치소 저 나이면은 어디 별장을 고를 나이지? 구치소 고를 나이지? 근데 뭐가 출세하는 게 부러워요? 나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그 출세한 사람들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훨씬 행복한 분들.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고 싶어도 누가 돈을 줘야지 감옥에 가고 누가 말을 사줘야지 감옥에 가고 돈 사주는 돈 주는 사람도 없고 말 사주는 사람도 없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여기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19분이 신문하고 성지 순례 겸 또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얼마나 좋아. 그냥 전 세계 다니고 싶은 데로 다 돌아다니고 이 단풍 구경하고 오늘도 그냥 소나기도 오고 가을비도 오고 단풍도 지고 해도 나고 그런데 지금 감옥에 계신 분들은 해가 뜨는지 단풍이 피는지 지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출세하는 게 부러워. 난 출세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손자들 보면은 아이고 우리 손자 이렇게 똑똑하니까 대통령 감이네 이 얘기냐? 우리 손자 이런 감옥 갈 감이네 이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면은 우리 손자 건강하고 행복하고 세상 구경 실컷 하고 하고 싶은 일 실컷 하다가 한인만대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출세가 뭐가 부러워.